여기 찍어주세요. 에이! 에이! 찍어! 오빠 땀 냄새 나는데 괜찮아? 아, 섹시가이! 이리 와. 시그니엘 처음이지. 들어와. 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아이템들, 비싼 거, 명품 뭐 그런 거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또 웰컴 드링크 뚱냥이들은 사실 이런 혈관 청소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오쏘몰 죄다 생일만 되면 이걸 보내요. 제 뚱냥이 분 이제 친구들이 진짜로. 구독자 100만 달성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제가 뭐야? 와, 와, 향이. 아! 유튜브 웹 예능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드라마 쪽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또 화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돌아다니기 힘들죠.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좀 뭔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집을 엄청 이쁘게 꾸미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이게 쇼파를 잘못 사서 귀염귀염한 걸 사고 싶었는데 너무 약간 아재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포기. 이동하실까요? 지금 오늘 무신사와 함께 촬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신사를 굉장히 애정해요. 제가 플래티넘이라고 아까 인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거의 제가 1등 아닌가요? 그 누적 금액 나오지 않나요? 천만 원? 네. 매! 아, 무신사! 무신사! 어머, 미안해! 저는 이제 120kg 거구이기 때문에 이런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브랜드 위주로 구매를 합니다. 저한테 엄청 DM 많이 와요. 대한민국 돼지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좀 여름에는 이렇게 티 하나만 입기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입는 게 반팔 셔츠. 그냥 티만 입기에는 몸이 매력적이지가 않아. 지금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지금. 아무 옷인데, 제 굿즈인데요. 네. 그거 가지고 싶어요, 지금. 이거요? 아, 지금 드려요? 네. 드려요? 너 와줄래? 오빠 땀 냄새 나는데 괜찮아? 아, 섹시가이! 반팔 셔츠! 네, 폴로 제품인데 로고가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섹시하게. 잠깐만, 표정이 뭐야?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죠? 아니, 아니요. 그냥 아래는 좀 가볍게 그냥 퍼티그 팬츠 하얀색 그런 것도 입는 편이에요. 이거는 모이프 제품입니다. 네. 촬영장 다닐 때 뭐 성수동이나 한남동 뭐 이쪽에서는 주로 이런 걸 입고 가젤이나 슈퍼스타 이런 거 신어서 양말 이렇게 올려가지고 포터나 휴먼메이드 그런 제품을 또 좋아합니다. 혹시 요새 제일 핫한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핫한 브랜드는 사실 모이프인 것 같아요. 미니멀한 이런 디자인에 제 사이즈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저한테 맞으면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도 거의 다 맞는 거죠. 그 쇼핑의 철학이 딱 하나 있어요. 직접 가서 입어볼 바에 그 돈으로 그냥 내가 입고 싶은 걸 많이 시켜서 반품을 하는 거죠. 맞으면 다 입고 안 맞으면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맞으면 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정이랑 잠실 데이트 하다가 하나 산 제품인데 이런 자켓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생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얼마였어요? 아, 200 얼마 했던 것 같은데? 가격 안 보고 사가지고. 가을 겨울에 많이 입을 예정입니다. 류진열 씨가 입었었어요. 이게 19년도 제품인데 이걸 너무 사고 싶다. 이걸 어디서 구해야 되지?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형님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너무 가지고 싶다. 그 당시 한 80인가? 했는데 작아서 못 입었어요. 언젠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 번 살 때는 돈 안 아끼는 편이시구나. 고민 엄청 많이 해요. 이런 비싼 거 살 때. 아, 그냥 사는 편이에요. 세계관 충돌 아니에요? 비싼 걸 살 때는 안 질리고 꾸준히 언제든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지 이걸 따지는 것 같아요. 트러커 자켓은 좀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행이 아니어도. 아, 저 옛날에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있는 거거든요. 이야 자켓으로 입는 느낌? 편안하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여기 찍어주세요. 한눈 에이! 에이! 어, 안녕! 네, 이런 느낌. 아, 바지가 돼지들이 궁금할 거예요. 위에는 맞는 게 많아요. 바지는 쉽지 않거든요. 일단 이거 나이키 NRG 문대운도 할 때도 많이 입는 바지인데 이 라인이 바지 핏이 좀 이뻐요. 그라미치가 좋아요. 바지 핏이 약간 고무줄 이거 있어가지고 진짜 이 바지에 나 여기 이런 느낌 가면 섹시하지. 아 그리고 여름에는 그리고 액세서리를 좀 해야 돼요. 크로마치 찍어! 웨이! 웨이 구찌 찍어! 나베 얼마 안 해. 크롭티가 좀 잘 어울리시는 분이 좀 매력이 있더라고. 크롭티에 그냥 긴 바지 거기다 막 디젤 가방 숏한 거 이렇게 메고 선글라스 이렇게 젠몬. 그럼 데이트룩도 하나 코디 지금 가능하시죠? 디젤 스타일이면 좀 약간 힙한 티를 입을 것 같아요. 이런 예쁘게 나와가지고 하나 매입했습니다. 약간 이런 거에 뭐 이 색깔의 신발을 신어도 되고 좀 귀엽죠? 깔맞춤 약간 이동희 스타일로. 오늘 행사 가야 돼. 내가 주인공이고 싶다. 신발을 딱 봐요. 오케이 오늘 너한테 기회 줄게. 나와 오프화이트. 이게 오프화이트랑 보지아블로랑 콜라보한 건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때부터 뭔가 신발을 계속 보게 된 것 같아요. 관상 요인. 이게 왜 안 신게 됐냐면 60만 원에 샀는데 150까지 올라갔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해서 또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신는 느낌? 뭐 이런 거 보면 신는데 좀 신었다? 약간 30만 원대를 많이 신는 편이에요. 30만 원대 좀 소개해 주시죠. 30만 원대 이런 거. 신발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신었어도 좀 깨끗한 편이거든요. 또 한번 신었었어요. 이런 회색 트레이닝 조거에 딱 이거 신으면 하, 너무 멋있다. 이거는 사실 감성 옷 신발인데 뉴발란스 990이고요. 제가 뉴발란스 992, 990, 뭐 991 다 좋아하긴 하는데 990을 가장 좋아해요. 약간 스트릿하면서도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서 연출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샀어요. 또 여름에는 이만한 게 없잖아요. 또 크록스만한 게. 이게 보통 크록스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양말이랑 또 신고 내칠하면 귀여워요. 네. 제가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이런 거는 겨울에 사야 돼요. 겨울에 사야 싸요. 굳이 지금 막 이거 이지슬라이드 이런 거 사면 정가가 79,000원인가 7만 원대예요. 원래 정가는 겨울에 사면 10만 원대에 살 수 있는데 지금 20-30만 원대. 전에 준비해야 된다. 배피들은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릴 건데 거기에 맞는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아, 세 명이요? 제가 두 명 맡으면 돼서. 뭐 좋아해요? 돈가스요. 돈가스 좋아요. 바다 냄새 맡으면서 바닷바람 좀 차가우니까 셔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약간 손석구 느낌. 스타일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잠시 그럼 카메라 한 번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혹시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잠시 좀 고민했습니다. 업로드 되는 사이트는 혹시 어디? 저희 무신사. 네 괜찮습니다. 네 무신사 좋아해서. 근데 컨셉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남친룩입니다. 관심이라는 거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좀 큰 부담감도 있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옷이지 않을까 싶어요. 되시면 어떤 포즈로 찍으실 건지. 포즈요? 그냥 뭐 이런 느낌? 굉장히 좀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 롱슬리브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친구들 하복 입을 때 춘추복 입으면 멋있는 느낌 알아요? 야, 너 하복 왜 이렇게 빨리 입어? 아, 그냥 더워서.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나선욱은 다이어트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다. X. 많은 분들이 구독자를 삼켰다. 그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늘어서 요즘에는 좀 건강을 위해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좀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또 바프 같은 게 좀 열풍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좀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무조건 꼬실 수 있다? 오! 요즘에는 제가 꼬시진 않아요. 이미 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나선욱만의 플러팅 기술 있을까요? 유머스러움. 과하지 않게. 이 웃음에도 매력적인 웃음이 있고 좀 과한 웃음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잘 안 할 때. 굳이 막 100% 막 해피 바이러스 이런 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이런 매력이 있어야 멋있지 않나. 근데 음식은 절제 못해요. 왜? 백상 예술 대상 수상보다 별놈들의 구독자 1,000만을 더 바란다? X. 그냥 현실적으로 구독자 1,000만은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백상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뭐 백상에서 상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 T거든요. ENFP도 나오는데 ENTJ도 나왔었어요. 앞으로의 제가 또 TV나 여기저기 나와서 잘한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 백상 기다려. 감성욱과 나선욱의 실제 싱크로율 50%? 제가 25살 학교 다닐 때는 감성욱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전날에 다음날 입을 옷을 정하고 잤어요. 패션 영감은 어디서 봤나요? 이동희, 류준열, 봉태규, 빈지노, 스윙스, 기리보이. 문대 시그니처 사운드 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과감하게 지르면 됩니다. 오프화이트 짭인가요? 찐도 있고 짭도 있습니다. 백스한테 좋은 냄새 나나요? 좋은 냄새 나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 혹시 조롱이 형님이랑 어떻게 하시나요? 아는 형님의, 아는 동생의, 아는 이모의, 아는 당숙 이모 조카 아들이요. 자, 무신사 구독했는데 이거 안 보이게 할 수 없나요? 왜? 사실 이런 신발 같은 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패션 쪽에 관심 있는 채널인 거잖아요. 좀 신발도 알려줄 수 있었고 뚱뚱한 사람들만의 노하우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컨텐츠적으로 저만의 좀 팬덤을 굳히기 위해서 새로운 걸 또 준비하고 있어요. 홈을 유지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옷장이랑 신발장을 쇼미더클로젯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저의 아이템이나 저의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좆대 꾸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